혁신 방안에 대한 언론인에 관심을 가지고 많이 참여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올해 16번째 브리핑으로 스포츠로 활기찬 학교, 스포츠로 행복한 아이들이라는 슬로건 아래 세종교육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교체육진흥법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하고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학생들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체와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학교체육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더불어 정부도 스포츠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정하고 스포츠혁신위원회에서도 최근 우리나라 학교 스포츠 정상화를 권고하는 등 범사회적으로도 일상에서 일생 동안 스포츠 인권을 누리며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아동 청소년 시기 규칙적인 체육활동의 중요성이 크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학교 체육에 대한 역할과 기대가 커짐에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모든 아이들이 바른 인성을 가진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체육 활성화 추진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그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지난 2013년에 제1차 학교체육진흥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보편적인 체육교육부터 운동에 소질이 있는 학생을 위한 교육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체육교육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원활한 체육과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교과시설을 100% 확보하고 초등학교에 체육전담교사를 지정 운영한 한편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초등 생존 수영을 시행 첫 해인 2015년에는 3학년 대상으로 출발해서 초등학교 전학년으로 연차적 확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학생이 쉽고 재미있게 체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 스포츠 클럽 운영을 활성화하고 또래들과 교류할 수 있는 교내 스포츠 위기와 교육 가운데 학교 스포츠클럽 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의 학교 체육이 학생 선수와 일반 학생으로 양분되어서 학생 선수는 운동 과잉이거나 또 일반 학생은 운동 결핍 현상을 보이는 등의 비정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은 학교 체육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목표를 스포츠로 활기찬 학교, 스포츠로 행복한 아이들로 정하고 3대 핵심 과제인 이제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교 체육 교육 운영 내실화, 둘째, 바른 인성과 시민성을 기르는 학교 스포츠 클럽 활성화, 셋째, 미래를 준비하는 학생 선수 선진형 학교 운동부 운영을 차근히 추진해서 학교 체육 본연의 교육적 가치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추진 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교 체육 교육 운영 내실화입니다. 우선 모든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평생 건강의 초석이 되는 운동의 생활화를 위해 알차고 내실 있는 체육 교육 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학교 급별 주당 체육 수업 시수는 초등은 주당 3시간, 중학교는 연 272시간, 고등학교는 매 학기 10시간 이상을 편성하는 등 교육 과정에 고시된 그 기준대로 그 기준을 잘 따르도록 하고 초등 체육 전담교사 지정 비율도 내년도 86%를 목표로 보다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루 1시간 이상 바깥 놀이를 실시하고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도 승마나 댄스 등
장애 유형에 맞는 신체 활동을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전국의 학생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0% 이상이 수영교육에 대해 만족하고 또 희망하는 점을 반영해서 유초 학생들이 수중에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유아 생존 수영을 시범 운영하고 초등학교 생존 수영은 현재 3, 4학년에서 2023년까지 전 학년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모든 학생의 대상으로 1학생 1운동 활동을 필천 일반 학생의 운동 결핍 예방은 물론 평생 운동 습관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급별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해 줄넘기나 타워 워킹 등 언제 어디서나 실천 가능한 운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운동 습관 정착을 유도하고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 일주일에 5일 하루 60분 이상 누적해서 운동하는 7560 학교로 선정하는 한편 여학생 대상 사전 선호 종목에 대한 수요 조사와 희망 종목 반영 등 여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가 촉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를 대상으로 실시해오던 학생 건강 체력 평가를 내년부터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확대 시행하고 3학년은 권장해서 일찍부터 학생들의 체력 수준을 면밀히 진단할 것이며 모든 학교에서 4, 5등급의 저체력 비만 학생 그리고 경계범위 학생들의 체력과 개별 특성을 고려한 건강체력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바른 인성과 시민성을 기르는 학교 스포츠 그룹 활성화입니다. 학생들이 스포츠를 통해 정해진 규칙 안에서 협력을 배우고 사회적 감수성을 키울 수 있도록 학교 스포츠 클럽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먼저 방과 후와 점심시간 등 틈새 시간을 활용해 학생들이 주도해서 기획하고 참여하는 교내 스포츠 리그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별 여건이나 특성을 고려해서 학기당 2개 또는 3개 종목의 리그전을 운영하고 최소 한 종목을 여학생들이 선호하는 종목을 포함하게 하며 교육청은 예산 지원과 전담교사 역량 강화 그리고 우수사례 발굴과 확산 등을 통해서 모든 학교에서 고르게 수준 높은 리그가 운영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교육청 등원의 학교 스포츠클럽 대회는 학생들이 스포츠를 통해 공정, 협동, 교전의 스포츠 가치를 배우고 함께 즐기며 성장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감배 학교 스포츠클럽 대회는 학교 현장의 다양한 체육활동 수요를 반영해서 리그 9종목과 토너먼트 13종목 총 22개 종목이 현재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73개 학교 473팀에 6,242명이 참가 중입니다. 내년에는 여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넷볼을 리그 종목에 추가해서 그렇게 되면 9종목이 10종목이 될 겁니다. 더욱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학생들에게 더 많은 스포츠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청, 시, 체육회, 각종 경기단체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기업과 유관기관 등 지역사회의 지원과 참여도 이끌어내겠습니다. 아울러 학교로 한정되어 운영되었던 학교 스포츠클럽을 마을로 확장해서 학생, 교사,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지역 기반의 마을 단위 스포츠클럽인 동동동 사업도 지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0개 학교를 시작으로 올해 16개 학교가 참여하는 마을 단위 스포츠클럽은 강습, 리그, 경기 관람, 심판 교육, 스포츠맨십 교육 등을 배우고 실천하는 교육의 장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학생 선수 선진영 학교 운동부 운영입니다. 현재 세종시에는 육상, 레슬링, 테니스 등 모두 10개 종목, 22개 운동부가 19개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 클럽 기반 지역형 학교 운동부 운영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학생 선수 저변을 확대하고 선수 일권과 학습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선수 발굴과 육성 시스템을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학생 선수들의 수업 참여를 의무화하고 학습권과 수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기 중 주중 대회 출전을 엄격히 제한하는 한편 주말 대회 출전 시 대회 다음 날을 운동 없는 날로 지정해서 피로 누적으로 인한 부상을 예방하고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겠습니다. 2021년부터는 고입 체육특기자 전형에 경기 입상 실적, 실기 능력 외에 출결사항, 교과 성적, 봉사 활동 등도 반영할 계획이고 체육 전문가로도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체육계열 학과 진학 상담이나 진로 탐색 활동 등 진로 교육을 강화하고 초중학생 선수 대상의 학생 선수 체육 진로 캠프도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교육청에서는 학교 운동부 창단 노력과 동시에 클럽 기반의 지역형 학교 운동 운영과 공공형 스포츠 클럽 전문 선수반 지원으로 우수 선수 발굴 육성 체계를 다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가 주체적으로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아 운동부 창단을 결정하면 학교의 결정을 존중해 적극 지원하도록 하고 학교가 운동부를 운영하기 곤란한 경우 지역의 우수 인력과 인프라를 다채널로 연계해 학생 선수를 육성하겠습니다. 초중고 운동부가 연계되지 않은 경우 현재 운영 중인 운동부 학교에서 다른 학교 선수들이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의 거점 학교 또는 세종시 체육회 산하 종목단체 등과 협력해 운동선수를 꿈꾸는 학생들이 전문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부터 세종시 체육회에서는 지역 체육시설을 활용 다세대 다계층 학생이 참여하는 공공스포츠클럽을 도입할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시 체육회와 긴밀히 협조해서 클럽 내 야구와 축구 종목에 대한 전문 선수반이 운영되도록 하고 예산 범위 안에서 훈련비와 용품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학교 체육 활성화 추진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다 아시듯이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훌륭한 기량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이강인 선수는 대회를 마친 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번 준우승 성과가 함께 땀 흘리며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한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그렇게 동료 선수들을 배려하는 성숙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같이 배려와 공감 그리고 연대라는 스포츠의 교육적 가치를 중심에 두고 학교 체육 정상화를 위해 마련한 이번 방안으로 세종의 학교는 함께하는 공동체로 더 활기차고 아이들은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울러 모든 학생을 위한 스포츠로부터 재능 있는 선수가 발굴되고 공부와 운동을 함께하며 꿈을 이룬 우리 지역의 스포츠 스타와 체육 전문가들도 많이 배출되기를 기대합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